089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T입니다. KCT은 2002년 12월 1일 한국 컴퓨터 지주로부터 물적 분할함. 2006년 12월에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함. 막원 발매기, 무인 막권 발매기, 무인 환급기, 토토 발매기, 로또 발매기, VIP용 재석 발매기, 신용카드 무인 관세 수납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는 제2토토 복표 발매기 등을 공급하고 있음. 고객에 대해 단순히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객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12월 한국컴퓨터 지주, 주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금융단말 시스템 및 특수단말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금융기관 및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객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 안정적인 영업활동 전개 중 대시 기존 고객인 은행권에 대한 판로 확대와 함께 제2금융권인 증권과 보험 등 고객사 확대로 매출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통장 프린터 등의 단말 시스템의 판매 부진에도 공과금 수납기 등의 자동화 기기 판매 호조, 유지보수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 및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신한은행과 지능형 순번 발행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기관에서의 자동화기기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키오스크 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KCT의 시가총액은 65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6위입니다. KCT의 상장 주식수는 1715만 주입니다. KC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T의 퍼은 69.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9.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2배, 20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9억 원, 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6억 원, 2억 원입니다. KC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14%이고 유보율은 351.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4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5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T의 종가는 3830원이며 주가가 KC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T의 종가는 3830원이며 주가가 KC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KCT는 거래량 27,04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67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7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4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45주, 한국증권에서 2,1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6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518주, 한국증권에서 4,44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85주, NH투자증권에서 1,8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8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C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